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둔계승마 나무를 따서 점심시간에 먹을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싱싱하게 딴 둔계승마 나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둔계승마 나무를 따서 점심 식사에 반찬으로 먹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채취한 둔계승마 나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먹을 둔계승마를 한번 채취해볼까 합니다. 아유 세상에, 이거 눈 속에서 파고 나왔다는 눈계승마잖아. 벌써 따먹게 됐네. 하나씩 따볼까요? 따봐. 점심에 먹어보자고. 맛있겠다. 새콤. 굵직굵직하지? 네, 새콤달콤하게 해서 먹어볼까요? 그래. 어때 품질이? 괜찮아? 아우 좋아요. 연하고 부드럽네요. 양지편에 있어갖고 우리가 못 본 거야. 맛있겠다. 지금 채취하는 것은 올해 처음 따서 반찬으로 한번 먹어볼까 하는데요. 무침나물로 해서 드셔도 좋고 그냥 날걸로 초장을 찍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보, 둔계승마 딴 거 얼마큼이나 돼? 봐요. 이만큼 땄어요. 그거 뭐 한번 먹게 되겠어? 조금만 더 딸게요. 조금 더 따야 되겠지? 예. 줄거리가 그래도 당 찍으면 어디 먹을만할까? 봐요. 맛있겠잖아요. 통통한 게. 여보 조금만 더 따볼까요? 그래 먹을 만큼 따봐. 이건 맛이었는데. 어때 더 딸 거 있겠어? 몇 개만 더 딸게요. 며칠 사이 확 달라졌네. 이건 안 본 사이. 안 본 사이에. 그거 좀 와서 봤으면 우리가 미리 좀 해서 나왔을 때도 봤을 건데. 어때 따놓은 거 먹을 만큼 되겠어? 우리 먹을 만큼은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뭐 이거. 네. 어떻게 그냥 데쳐서 먹을까? 그냥 먹을까? 아니요, 데쳐 먹어야죠. 알았어요. 오늘은 점심시간에 눈계승마 나물 무침을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요. 데쳐서 초장을 찍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맛있게 먹어봅시다. 그래. 그거 저기 올해 처음 따먹는 거니까. 네. 식사가 맛있겠지 아마?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눈계승마를 따서 점심 식사 준비를 해보는 것까지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